안녕하십니까. 서우파입니다. 자, 이번에는 홍준표 지지자분들에게 얘기를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자, 뭐냐면 황교안에 대한 생각 혹은 뭐 그런 생각이 다른 건 존중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뭐다? 참고로 저는 홍준표를 많이 욕을 하죠. 싫어하죠. 그런데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 지난 선거에서 대통령 선거 때도 그렇고 홍준표를 찍었어요. 그러니까 홍준표를 좋아하진 않아요. 홍준표가 싫은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어쩔 수 없이 홍준표를 찍었어요. 왜? 지금 가장 그 투표를 할 당시에는 가장 그 사람이 현실적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보고 홍준표를 싫어하는 것에 대해서 막 비판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저는 홍준표가 싫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런 객관적인 부분들로 싫은 거예요. 뭐 이렇다면 이번에 황교안에 대해서 비판적인 어떤 페이스북에 글을 남긴 것도 그 근거가 된 게 하필이면 지금 더불어민주당에 있는 그 서영교 의원이 과거에 이 사람이 총리 후보자 시절에 공격을 받았던 그 부분, 그러니까 서영교 의원이 얘기했던 그걸 그대로 가져와서 황교안에 대한 어떤 의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홍준표가 참 그게 보기가 싫어요. 그런 모습이. 자신들이 누구를 공격하고 싶을 때는 밑도 끝도 없이 다 가져와서 공격하는 그런 모습이 홍준표가 너무 싫어요. 꼴보기 싫어요. 최소한 양심이라도 있으면 자기가 근거를 가지고 충분히 납득할 만한 것을 가지고 의문을 제기해야지, 황교안의 그 군 관련 의문을 제기할 때 어떻게 했어요? 홍준표가 들이댄 그 근거가 더불어민주당의 서영교 의원이 과거에 황교안에 대해서 어떤 공격을 할 때 가져왔던 그거예요. 그걸 지금 홍준표가 가져와서 다시 의문을 제기하고 있어요. 그게 그거예요. 2000년 이후에 한 10년 동안 두드레기 질환으로 인해서 병역 면제가 된 사람, 현역이 아닌 판정을 받은 사람이 불과 굉장히 적다. 10명이 안 된다. 4명이었나? 굉장히 소수인데 이게 10년 동안 이 정도였는데 과연 황교안의 현역이 아닌 그것이 올바르냐라고 의문을 제기하지만 지금은 어떻다? 제가 얘기 드리지만 입대 자원이 적기 때문에 현역 판정 비율이 거의 80% 후반, 90% 전후로 되고 있어요. 굉장히 그 현역이 아닌 판정을 받기 위해서는 아주 확실한 뭔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확실하게 아니다라고 판정받을 수 있는 그거 씌어야 된다는 거예요. 반면에 황교안이 받았던 1980년 전후로 해서 현역의 비율은 50%가 안 됐어요. 기준점 자체가 다른데 그걸 가지고 들먹이면서 지금 세대의 현역 입대 자원이 너무 적다 보니까 기준이 높은 걸 가지고 들먹이면서 황교안에 대해서 왜 그랬냐, 이걸 서영교가 공격을 했던 그 빌미였어요. 그 근거였어요. 그걸 홍준표라는 인간이, 우파라는 인간이 그걸 그대로 모른 척하면서, 몰랐는지 실제 몰랐는지 모른 척하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페이스북에 근거라고 들이대면서 황교안을 공격하는 게 정상이냐. 저는 홍준표의 이따위 짓이 진짜 싫은 거예요. 이런 행동이 우파 같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손석희에 대해서 이슈가 되니까 어떻게 됐죠? 손석희 관련으로 어떤 사회적인 이슈가 집중이 되니까 홍준표가 페이스북에 뭐라고 남겼어요? 전 참 의문인 게 홍준표 지지자들 중에 유튜버들 많죠. 그 중에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손석희의 의문, 어떤 이슈가 되니까 손석희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웃긴 게 정작 그들이 지지하는 홍준표는 손석희에 대해서 마치 억울한 상황에 몰린 듯 얘기를 하셨죠. 홍준표를 지지하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분들도 손석희가 지금 누명의 억울한 상황이다라고 오히려 옹호해줘야 되는데 정작 그들은, 지지자들은 홍준표, 손석희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이 지지하는 홍준표는 오히려 손석희에 대해서 억울한 상황에 몰린 듯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되게 모순점이죠. 그래서 홍준표에 대해서는 계속 의문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난 대선에서는 저는 홍준표를 찍었어요. 왜? 방법이 없어요. 우파 입장에서는 방법이 없었어요. 자, 그러면 나 같은 사람들이 싫은데도 왜 찍었겠어요? 그렇게 뭐 그건 이제 현실적으로 바라보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런데 홍준표 지지자들, 그리고 홍준표는 뭐 접어두고 홍준표의 지지자들은 왜 나같이 그렇게 어쩔 수 없이 오케이 그러면 인정하고 그걸 표를 던진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게 홍준표의 지지자들은 이기적인 거예요? 홍준표의 지지자들이 와서 댓글을 남긴 걸 봐보세요. 이게 단순히 우리 홍준표는 이런 장점이 있고 이런 점이 좋기 때문에 당대표가 되어야 된다라는 게 라는 주장을 하는 게 아니고 상대적으로 황교안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서 나중에 홍준표를 지지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죠. 홍준표의 장점, 홍준표가 왜 당대표가 되어야 되는지를 어필을 하는 게 중요한데 그것보다는 황교안은 이러하니까 안 돼, 이런 건 안 돼, 군대 뭐 이런 식으로는 안 돼 라고 얘기를 하면서 홍준표를 지지하래요. 아니 그러면 홍준표는 영원히 뭐 당대표하고 대통령 후보 해야 되나? 홍준표는? 자, 홍준표 지지자님들이 좀 이성을 찾을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어제 여론조사에서도 뭐 상관없이 야권 여권 상관없이 황교안은 그 대통령 차기 대통령 1위예요. 여론조사에서 적합도 조사에서 1위였어요. 그리고 오늘 또 나왔습니다. RN서치에서 나온 건데 정기 여론조사에서 2019년 1월 차기 정치 지도자 적합도 조사에서 황교안은, 참고로 이건 데일리안이 보도를 한 거예요. RN서치에서 조사를 했고 데일리안이 보도를 한 내용이에요. 하단에 링크를 걸어놓을게요. 1위가 황교안 18.7%, 유승민 13.7%, 이낙연 13.2%, 이재명 7.3%, 홍준표 6.3%, 박원순 5.5%, 오세훈 5.1%, 유승민 4.9%, 김경수 4.5%, 김부겸 3.4%, 안철수 2.5%, 그 외에 원희룡 0.7%예요. 자, 황교안, 유시민, 이낙연, 이재명 순서인데 압도적으로 높은 건 황교안이에요. 황교안 이외에는 유시민, 이낙연이 13.7, 13.2로 비슷하고 그 다음부터는 뭐 이재명부터는 솔직히 그냥 한자리 숫자에서 또 그 바로 뒤에 쫓는 사람과 그 지지율 차이가 크지 않아요. 네, 그래서 비등비등한 애들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유시민은 안 나온다고 했고 그러면 황교안, 이낙연으로 모여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적어도 분명한 건 황교안이 압도적으로 지지율에서 1위인 거예요. 그 다음에 자 2.27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빅3 차기 정치 지도자 적합도 비교에서는 역시나 똑같이 데일리안 보도이고 RN서치가 조사를 한 겁니다. 28, 29일. 여기에서 보면 오세훈의 경우 전체 국민으로 조사를 하면 오세훈 5.1%, 홍준표 6.3%, 황교안 18.7%예요. 그러면 한국당 지지층에서는 오세훈 4.6%, 홍준표 16.2%, 황교안 51.5%예요. 그러니까 한국당 지지층 전체에서도 황교안이 1위지만 한국당 지지층에서 황교안은 압도적으로 51.5%예요. 차기 정치 지도자 적합도에서.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다음 대통령 후보로 한국당 지지층에서는 황교안이 지금 이번 조사에서는 51.5%예요. 홍준표 16.2, 오세훈 4.6.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의 당대표에서는 사실 뭐 여기에서도 사실 황교안이 좀 전반적으로 높은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다음 자유한국당의 대권 대통령 후보로는 황교안이 지금 압도적으로 높은 거예요. 지금 국민들의 생각으로는. 그러니까 국민들의 생각, 그다음 한국당 지지자들의 생각은 황교안이 압도적으로 높아요.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릴까요? 오세훈 4.6, 홍준표 16.2, 황교안이 51.5예요. 그다음 2.7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빅3 권역별 지지율입니다. 자, 자유한국당의 전당대회라면 당대표를 뽑는 그것에 대해서 3명에 대해서 각 지역별로 한번 나눠놨어요. 자, 대구 경북이에요. 오세훈 13.7, 홍준표 9.5, 황교안 22.6. 자, 그 다음 부산 울산 경남이에요. 오세훈 3.2, 홍준표 8.8, 황교안 18.8.
자, 서울이에요. 오세훈 6.1, 홍준표 5.8, 황교안 20.3. 자, 인천 경기입니다. 오세훈 4.6, 홍준표 5.6, 황교안 16.8. 자, 네 가지 지역별로 나눠서 권역별로 봤는데 이 중에서 황교안을 제외하고 어느 지역 상관없이 두 자릿수 지지율 얻은 건 대구 경북에서 오세훈이 유일합니다. 대구 경북에서 오세훈이 13.7로 유일해요. 그 외의 지역에서는 황교안을 제외하고는 두 자리 숫자를 받은 지역, 두 자리 숫자를 받은 홍준표, 오세훈의 어떤 지역은 없어요. 오세훈이 대구 경북에서 13.7을 받은 게 유일해요. 그 외에는 뭐 다 9.5, 3.2, 8.8, 6.1, 5.8, 4.6, 5.6. 네. 지금 어떤지 아시겠죠? 느낌이 어떤지 아시겠죠? 황교안은 압도적으로, 그러니까 두고 대구 경북에서 22.6, 그 다음에 서울에서 20.3, 대구와 서울에서 20% 이상으로 압도적이에요. 그 다음 부산, 울산, 경남에서도 18.8, 그 다음 인천 경기에서 16.8. 역시나 다른 후보 홍준표나 오세훈과 비교해서 압도적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지역 상관없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거예요. 황교안이. 자, 이를테면 오세훈 같은 경우에는 대구 경북에서 13.7이 나왔지만 부산 울산 경남에서는 3.2밖에 안 나왔어요. 반면에 홍준표 같은 경우에는 대구 경북 9.5, 부산 울산 경남에서 8.8인데 그 다음 서울에서는 5.8, 인천 경기에서는 5.6. 자, 어느 정도 지역에 따라서 이렇게 편차가 좀 있고 어느 정도 좀 성향이 좀 다른데 황교안은 다 제일 낮은 게 인천 경기 16.8이고 가장 높은 건 대구 경북 22.6이지만 서울에서도 20.3, 부산 울산 경남에서도 18.8이에요. 다 높아요. 다 높아요. 그냥. 자, 그러면 뭐죠? 지금 여론상으로는 확실하게 황교안이 압도적이라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조심할 게 뭐예요? 홍준표 지지자들, 홍준표를 지지하는 그 마음 이해를 해요. 하지만 뭐다? 압도적으로 황교안이 높다라는 걸 인정을 하고 그러면 홍준표의 장점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는 게 좋지. 홍준표는 이런 거 때문에 안 되고 황교안은 이런 거 때문에 안 된다라는 주장을 하는 건 지금 대세가 여론이 이렇게 압도적인데 전혀 그 사람들은 현실을 못 보고 있는 거예요. 현실을 못 보고 황교안을 비판을 하면서 뭐 홍준표에 대해서 지지를 한다? 그런 거 조금 냉정하게 현실을 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마음에 안 들지만 홍준표를 찍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보면 확실하게 대세는 황교안이고 그러면 황교안을 찍으라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냉정하게 좀 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굳이 대세인 황교안을 이렇게 끌어내리는 건 사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 내부적으로 봐도 우파 입장에서 봐도 긍정적이지가 않아요. 자, 냉정하게 현실을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 또 다른 거,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으로 높아요. 황교안이. 그 다음 또 다른 거, 6선에 이석현, 그러니까 여당 쪽에서 봐봐요. 이석현에서도 황교안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박영선, 4선 박영선 역시나 황교안에 대해서 비판적인 의견이에요. 그 다음 3선에 이인영 역시나 황교안에 대해서 비판적인 의견이에요. 김태년 역시나 황교안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뭐 여권, 여당도 그렇고 더불어민주당의 의원들도 그렇고 그 다음 야권 중에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당들에서도 그렇고 다 황교안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홍준표에 대해서는 뭐 그게 아주 막 그게 아니었는데 물론 뭐 그게 체감일 수 있지만 황교안에 대해서는 지금 어때요? 정치인들,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는 황교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어요. 게다가 어제 통합진보당은 뭐 했죠? 예전에 이제 통합진보당에 거기에 계시던 분들 중에 일부가 황교안에 대해서 어떤 검찰 고발인가요? 고소인가요? 그걸 하셨죠. 진짜 법적으로 혹은 여론전으로 그 다음 언론조차도 황교안에 대해서 막 공격을 하고 있어요. 막 퍼붓고 있어요. 이게 좀 신기하지 않나요? 자, 그만큼 그들이 황교안이 두렵다는 거예요. 황교안이 두렵다는 거예요. 근데 당대표가 되어버리면 확실하게 어떤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그 바람이 무섭다는 거예요. 그 바람이 내년에 국회의원 선거까지 이어질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년에 국회의원
선거에서 황교안이 얘기했잖아요. 어느 정도 이상 차지하도록 버티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만약에 실제 압도적인 제1야당만 된다면 저는 그거 대권까지 충분히 간다고 봐요. 왜? 지금 경제가 갈수록 나빠질 거예요. 당장은 벌어놓은 거 있지만 이제 올해 내년 지나면 진짜 곡소리 나는 저소득층 혹은 중상층도 많을 거예요. 그 사람들 뭐라고 할까요? 아무리 이념적으로 강해도 당장 내 배고프면 진짜 투철한 이념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 아니면 욕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입에서 욕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 지금도 봐요. 이미 정권에 대한 비판이 굉장히 많이 다수가 되어가는 분위기죠. 뭐 어디 뭐 네이버의 댓글도 그렇고 다음의 댓글도 심지어 다음의 댓글조차 그렇고 좀 좌파 성향이 굉장히 강한 커뮤니티에 대해서 커뮤니티에서도 조차 대통령에 대한 비판이 그냥 당당하게 나오고 있어요. 민주당에 대한 비판이 그냥 쉽게 볼 수 있어요. 유튜브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비판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사람들은 느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비록 저 사람들 뭐 문재인 혹은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조차도 와 힘들다는 거예요. 현실은 이러니까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 목소리가 막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올해 지나고 내년 지나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그게 커지면 커지지 줄어들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 지금의 정부의 어떤 정책으로는 도저히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가 없어요. 그냥 대기업에게 막 쪼은다, 대기업을 압박한다고 해서 경제가 좋아질 방법이 없어요. 지금 구조 자체는 완전 뒤틀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바로잡지 않은 이상은 방법이 없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론은 굉장히 나빠질 거예요. 자, 그런 시점에 황교안이 거기 딱 있으면 저는 그거 한번 바꿀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이미 한번 대통령 선거 나왔다가 실패한 홍준표와는 다르게 저는 황교안으로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저와 비슷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황교안에 대한 지지율이 자유한국당의 지지자들이든 아니면 그 외에 일반 국민이든 상관없이 황교안이 지금 1위를 하는 이유라고 생각을 해요.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면 한번 우리가 밀어줘야죠. 저 홍준표 싫지만 홍준표 찍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홍준표 지지자분들도 한번 냉정하게 보시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는 거예요. 그냥 밑도 끝도 없이 홍준표 찍으라는 게 아니고 지금 홍준표는 밑도 끝도 없이 황교안 찍으라는 게 아니고 지금 봐요. 지지율에서도 압도적으로 1위고 그 다음에 지금 모든 정치인들이 다 공격하고 있잖아요. 언론이 다 황교안 공격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확실히 황교안이 뭔가 장점이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공격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한번 우리가 황교안 믿어보고 지켜주자는 거예요. 적어도 당대표까지는 할 수 있도록 지켜주고 그 다음에 어떤 자신의 능력에 따라서 진짜 대권 도전하면 우리가 한번 도와주자는 거예요. 제가 홍준표 싫지만 저도 홍준표 찍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한번 냉정하게 생각을 하고 될 사람 한번 밀어보자는 거예요. 왜 그런데 홍준표 지지자들은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얘기했던 게 그거였잖아요. 될 사람 한번 찍어주자라는 게 홍준표 지지자들의 그 얘기였잖아요. 아니 지금 그러면 누구 찍을래? 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런 비판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리고 될 사람 한번 찍어보자. 자, 지금 우리 자유한국당으로 뭉쳐서 될 사람 한번 찍어보자 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실제 홍준표 찍었고 많은 사람들이 홍준표 싫지만 자유한국당 싫지만 홍준표 찍었잖아요. 이제는 그러면 될 사람 황교안이잖아요. 그러면 황교안 한번 찍어주자는 거예요. 왜 그런데 홍준표 지지자들은 그런 식으로 지금은 또 다른 얘기를 하세요. 당신들이 될 사람 한번 찍어보자라고 얘기를 했었으면 지금 될 사람 한번 찍어줘야지, 밀어줘야지, 지켜줘야지요. 자, 양심을 가지세요. 홍준표 지지자들. 감사합니다.